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, 어떤 업종이나 종목들을 살펴보고 있는지 때로는 솔직하게 또 때로는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실시간 증시의 수다 시간입니다. 오늘은 버프 투자의 젤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. 대표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주말 잘 쉬셨죠? 네,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자, 오늘은 또 어떤 쪽을 봐야 될까요? 오늘 시장이 뭐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시장이 좋지 않았다 보니까 이런 영향을 좀 받아가네요. 대형주들도 잘 가지 않는 시장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, 뭐 견조하게는 흘러가고 있는데, 뭔가 어디에 딱히 투자해야 될지 잘 방향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. 맞습니다. 방금 말씀하신 장세가 사실 현재 장세를 옥센커님이 잘 정확히 진단해 주신 것 같고요. 네. 그래서 미국에서도 사실 비슷한 흐름인데,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쉬면서 지수 자체는 좀 쉬어주거나 횡보를 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고, 사실 한국에서도 지난주 같은 경우 이제 네이버 카카오 정도를 제외하면, 한국의 빅테크 둘을 제외하면 사실 좀 대형주들 특히 지수 쪽은 이제 유동성을 받아줄 곳이 좀 마땅치 않긴 했거든요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개별주들,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실적 호전주들이라든지 리레이팅이 가능한 주식들이 최근에 조금씩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좀 성장 동력이 있는 개별적인 종목들을 잘 살펴봐야 될 텐데 어느 쪽 주목하고 계세요? 네, 저는 지난주에 휴지를 말씀드리고 하면서 네. 이제 휴지도 좀 눈여겨볼 만하다, 어닝도 되게 좋고 사실 리레이팅이 될수 있는 룸이 리오프닝 하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었는데, 이번 주에는 좀 아예 색다른 관점으로 그 교육주 중에서 청담러닝이라는 주식이 좀 돋보여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. 첨단 러닝이요? 네네네.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까요? 네, 그래서 사실 청담러닝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청담어학원을 생각하시면 되고, 그래서 뭐 영어 교육이나 이런 거야 어차피 이제 어쨌든 저희가 출산율도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낮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고, 뭐 모멘텀이 없는 거 아니냐. 지금까지는 사실 되게 전통적으로 뭐 현금으로 돈을 잘 벌지만 가치주의 영역에 속해서 좀 재미가 없다라는 평가가 있었죠. 근데 요게 최근에 이제 바뀌고 있는 부분들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온라인 쪽 매출이랑,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 이익의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는 국면이라서, 어떻게 보면은 닫혀 있는 걸로 생각했던 시장에서 성장판이 다시 열리는 그림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. 네, 그렇군요. 자, 그러면은 뭐 청담러닝 앞으로도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을지, 앞으로의 추이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좀 전망해 주실까요? 네네. 우선은 저희가 1분기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네. 청담러닝이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.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증가하면서 전사 최대 영업이익률을 거의 찍었습니다. 그래서 16.5% 영업이익률을 찍으면서 작년 연간 순이익이 이제 67억이었는데 1분기 순이익이 54억 원이 나왔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 작년 연간에 번 돈의 전체의 한80% 정도를 1분기에 번 셈이죠. 그래서 이게 지금 드라이브를 온라인 클래스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라이브 클래스라고 부르는 사실상 이제 비대면 툴들을 활용해서 선생님은 학원에 계시고 학원생들, 그러니까 학생들은 집에서 혹은 뭐 안전한 뭐 본인의 가정이나 다른 곳에서 이제 수강을 하는 방식인데요.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물리적인 오프라인 학원을 운영한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이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실제로 드라이브하고 있고, 어떻게 보면 리레이팅도 할수 있는, 그러니까 이익과 멀티플을 동시에 건드릴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지금 주가 드라이버로 보고 있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청담 러닝을 한번 좀잘 살펴보자라고 에듀테크 회사로 이제 탈바꿈하고 있는 청담 러닝을 앞으로 좀 주목해보자라는 의견 젤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자, 대표님 오늘 또 좋은 이야기,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